임세윤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부대변인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부대변인인 임세은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지난 대통령 망신 주기, 지난 정부 몰사, 지난 정부 죽이기, 그리고 지금 야당 파괴, 그리고 이제는 또 야당 대표 죽이기가 시작되는 그런 참담한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었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하고 아마추어적인 이 정권이 어떻게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서 지금은 너도 나도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적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본인들 살집 꾸미겠다고 국민들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이 12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비루한 본인의 평소의 그런 말습관이 이러한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드러나자 그것을 들은 국민에게 들은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됐고 있다고 계속 국민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지난해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지금 갖추어졌던 나라의 시스템이 정말 엉망으로 망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정 운영 능력도 경험도 그리고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우기고 EXX 저 XX 욕을 해도 잘한다며 아첨하는 무능한 참모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무능한 데다가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뜨거운 저들과 앞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저기 용산 어딘가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외교 안보 망쳐놓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대통령 임기 5년 그거 뭐라고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네, 시민 여러분, 이 겁없고 무식한 삼류 바보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여전히 누군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라의 국익을 해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똑똑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